와, 6시간 전에 복수. 새벽 9시 때 복수. 6시 전이면. 아, 나 근데 키긴 싫은데. 6시간 전. 누굴까? 여기 없는데? 여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8시간 전 아니야? 만난 적이 없는데, 다. 예, 부캐입니다, 부캐. 없는데. 야, 핑계인 듯. 근데 다이아 2인데 마스터 큐 잡히네요. 이거 준배치라서 아닌가? 30판 했는데. 그러게요. 지금 게임하는 사람이 없나? 가끔 마스터 큐 잡히더라고요. 나 어제 선거 알바 때문에 새벽 2시 넘어서 자고 지금 출근 중이라고? 레전드네. 마스터 이상부터는 근데 진짜 체력 싸움인 것 같아요. 승수로 따지니까, 그쵸? 체력도 체력이고, 마스터 초반에 진짜 팀은 제일 많이 필요해가지고. 조금 삐끗하면은 떨어지면 다시 올려야 돼서.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아이고. 아니, 지금 일어나셨나? 아이고,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근데 그 구독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몇몇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는데 나 구독비가 들어오진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좀그뭐 얼마 이상 그 제한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수수맨. 그러니까 이게 한 15만원 이상이었나? 5만원 이상이었나? 어쨌든 그런데 받은 적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특코 새끼들 일좀 하라고 메일 좀 넣을까요? 그 수수맨 이름으로 딱 하죠? 일 보내는 거. 나 연수수인데 일 똑바로 안 하냐? 정산 받으려면 누적 5만원? 허허. 근데 들어온 적 없는 것 같아서. 인간 시절 클템. 아, 아니, 정글 세즈 좀 별론데. 와, 정글 세즈 800판 장인. 지리네요. 세즈 그 자체잖아. 800판이면. 개 많이 했네, 게임. 정글 세즈 좋던데. 아니, 솔직히 나쁘진 않은데 초반에 타정당하거나 맨날 지원픽 찍어가지고 그거 도와주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만 벗은다면 되게 좋긴 한것 같아요. 한타 좋아가지고. 갱플도 그 Q랑 나쁘지 않긴 해. 저거 평 Q 하면은 2스택 돼가지고. 세일즈 얼리는 거 한번 맞고 나면 현타 너무 시겨운데. 근데 뭐 이동기 없으면 맞아야지. 저도 4일인데 저번에 아침에, 아, 트레인 힘든데. 지옥의 불길도 죽음의 이거 심연도 본 켜였으면 다이 그냥 포기하면 몸을 되는데, 엿볼 수는 말판. 없다. 트림 변해야겠다.
저도 다일인데 저번에 아침에 돌리다가 그만 슬픔 만났었어요. 맞아요, 이거 좀 게임 돌리는 사람 별로 없을 때 하이큐도 잡히고. 미드 비에고? 저 누가 유행시켰나? 가끔 보이네. 아, 나 근데 첫 판인데. 첫 판부터 트윈 같은 개사기챔 상대해야 되네. 어허. 아, 왜 이럴 때는 닫지 않았지? 흠. 요즘 다일이 아직도 탐레 첼 금화가 넘치냐고. 넘치진 않을걸? 넘치진 않을걸? 탐레 금화 첼인 애들 그래도 지금 마스터는 가지 않을까? 트린 너무 빡세요. 그러게요. 진짜 저는 요즘 트린 그냥 이길 챔프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뽑기라도 힘들어가지고. 진짜 너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 치속 버프되고 나서부터 그냥 트린 자체가 아예 떠가지고 몇 달 정도 해먹었으면은 너프 될만 하지 않나? 흠. 우리 탐레 체린데 야수로 10데스 방대. 뭐 누구든 간에 웬만해서 탐레 체리면 웬만해서 좀 프로일 수도 있어. 프로들 되게 게임 대충 해가지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비비린내 나는 복수를. 아트록스 보면 몇 개월 1티어 직권은 별거 아닐지도. 오케이, 1년 4개월 동안 1티어. 아니 1티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트가. 근데 갱플 상대로는 진짜 1티어. 와 20원. 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뭔가 여기 숨었을 것 같은데. 안 가야겠다. 난 선체 메타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인간이라 믿을 수 없긴 매 한 가지. 종합 티어는 1년 넘게 앉아 있었음. 의자 좀 빼줘. 오래 앉아 있으면. 가차 없이 쳐다나마. 금화를 내놓아. 떨어지되 이런 건 백분. 내 영혼은 그대로다. 죽음의 파도를 타고 내가 돌아왔다. First blood. 와, 저 개아깝다. 쓰레기 같은 놈. 유지력이 너무 사기야 이거. 떨어지되 쉽게 죽여주진 않겠다. 금화를 내놓아. 증오는 어린애들이나 쓰는 말이지. 상체 메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선체를 안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 선체가 싫은 느낌? 그래서 너프 했으면 좋겠는 그 느낌이다. 저는 이거 원래 한라인 더 하고 광이라도 사야 되는데 갱필도 솔직히 지금 깡패임. 깡패 아님. 얘는 띵뜯기는 그거지. 갱필 인식 자체가 안 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막상 하면 일치가 아니야. 갱플의 불칼 이속이랑 Q 근접 판정 주면 깡패 될지도. 아니 진짜 불칼 이속 진짜 좋았는데 되게 많이 썼어가지고 초반에 그 이속 별로 안 좋아서 안 높아서 이거 너프 체감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안 깨네. 천천히 죽여준다. 얘 세 줄라서 압박감이 없어. 트린 입장에서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미드가 벌써 로밍을? 뭐 하세요? 아, 나 이거 진짜 싫었는데. 방금 저 행구. 와서 경험치만 먹고 가네. 밀어줄래? 아, 이거 비애고 와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비는 내 배와 함께 사라진 지 오래다. 맞아요. 카운터가 너무 많아. 왜 4레벨이지? 정글 뺏겼나? 그래도 라인은 박았다. 다행히. 배신자에게 차비란 없다. 맞아. 처음 그냥 너프 전에는 평타 때리고 여기서 평타 때리면 이쪽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쪽까지밖에 못 가서 3분의 1 정도. 그니까 평타 한두 대 안 맞는 거를 맞는 게 너무 커가지고. 절대 믿지 마라. 또 간다. 민원들 해골에 내 이름을 새겨주마. 아 근데 계속 탑이라고 하네. 이러면 나 게임 어떻게 함? 계속 탑이면 나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배신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린다. 아이고 아까 경험치 뺏겨가지고. 아이고 이거 정글 세주라 고통입니다. 단칼에 보내드리지. 야 세주 저 편하게 그냥 내려가는 거 봐. 트린 화약통이다. 제압되었습니다. 섬이 잘하네. 난 좀처럼 믿는 법이 없지. 용서는 절대 안 하고 말이야. 금화를 내놓아. 기필코 내 걸 되찾아주마. 아 근데 진짜 트린 너무 싫다. 피가 안 깎여. 이게 심프냐.
지금 CS 더 많은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거 얘가 전령 쳐가지고 못 가겠다. 아 자바갱플이요? 아 맞다 하기로 했는데 이거 트린은 솔직히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판에 트린 배나고 자발갱플 할게요. 지금쯤이면 다 먹었겠지? 내 사전에 인내심이란 없지. 안 걸쳐지나? 라인 오는 거 보고 직간 건데. 오케이, 나배드. 와, 하지만 극한에 와, 저 머리 한 대 찍을 때마다 미녀 피가 그냥 80%가 없어지네. 죽음은 날 반기지 않더군. 맞아요. 회식 정글 너무 싫어. 아군을 파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 내 증오를 보았지. 딸 것 같은데 자르반은 딸 듯? 비에고 같았네. 와 집 안 갔어. 아 진짜 피가 안 깎인다. 누가 보면 방템 한 3개 산 줄. 화양만 좀 봐라. 떨어지다. 빌지 워터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집을 안 갔네.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 1렙 체력 540땡 갱플 없겠지. 그거 엄청 옛날 아니에요? 저는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전사라고 해놓고 몸이 왜 저래. 리얼키키. 나는 바닷물과 소금으로 아니 심파 좀 효율 안 좋아진 거는 좀 아쉽긴 한데. 쓰레기 같은 놈. 원거리 판정 돼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믿을 수 없긴 매한 가지. 트리는 재미가 없어 일단 라인전부터. 시간칼로 혼내주죠. 시간칼 가면 저 뚝배기 맞아요. 와 선체 나왔다. 야 집 두 번 만에 선체를. 가차 없이 쳐다나마. 아 누가 위에본 들고 타 맞았으면 좋겠다. 이거 지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백분. 내 영혼은 그대로다. 아 좀 한 대 더 맞고 쓸 걸 그랬나? 이게 교환이라고 봐도 괜찮긴 한데. 빌지워터에선 이게 바로 차비다. 화약통이다. 아 이제 트레이더 양하게 안 돼. 그냥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죽음의 파도를 타고 내가 돌아왔다. 와 딜 왜 저래? 진거 쓰고 템 차이가. 궁 안 빠졌지 않나? 아닌가? 쉽게 죽여주진 않겠다. 야 모션 때문에 헷갈렸나? 2만 썼지 않나? 아닌가?
화를 내놓아. 즐거는 어린애들이나 쓰는 말이지. 화약 맛 좀 봐라. 쓰레기 같았고.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금화를 내놓아. 내 손에 넣을 수 없는 건. 아 맞다, 학교 갈 시간이긴 하네. 아 위치가 빠졌어요 공이랑. 오. 그럼 라인 하나 더 밀어도 됐는데. 첫판이라 집중이 안 되네요. 잘. 오늘은 몇 놈이나 죽어 나갈까. 아 그거 근데 맞긴 해야 되는데 나 그냥 공만 떨궈야겠다. 트린 상대할 때 귀찮은 게 내가 못 내려봐. 사이드 막는데 집중해야 돼가지고. 어? 싸움 안 했는데? 몸으로 보여준 봐. 킹아 누가 박은 거지? 천천히 오 잘 맞췄다. 또 간다. 어? 어떻게 산 거지? 쓰레기 같았다. 나이스. 학살자의 보드에 매달아 버려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비. 가비, 내 배와 함께 사라지지 오래다. 사라지네. 이 맛이야. 화약통이다. 어? 한라인. 아, 야, 근데 이거 다 주는데? 어? 이거 오브젝트 너무 다 주는데? 싸움 할만한데도 다 주는 건 좀 아쉽네. 빌지워터 쥐새끼. 오케이, 투포 나왔다. 왜 얘가 먹었지? 이 몰빵 뭔데? 장라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지. 아군을 당했습니다. 폭킹만 받고 죽은 것 같은데 보니까. 소금을 뿌린 것만 궁은 왜 안 쓰는지 프리랑. 아 못 가로온다. 와 선체에다가 전령까지 없다. 사이드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나이스. 이거 군대가 좀 많이 세게 해줘야 되는데. 용서는 절대 안 하고 말이야. 떨어지네. 쓰레기 같은 놈. 미드 밀릴 수 있지 않나? 깊이 잃고 내 걸 되찾아주마. 완전히 제일이지. 이거 밀어야 되는데. 꽝만점이군. 바다는 잊었겠지만. 이거 한번 와야 될 것 같은데. 잊지 않았다. 트린 상대로 빡세지 않나요? 맞아요, 진짜 빡세가지고 원래 밴 해야 되는데 이번 판은 아무도 밴 안 했네. 사전에 인내심이란 없지. 싸움 열면 되는 거 아니지? 싸움을 열어야 돼요.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죽음은 날 반기지 않더군. 금화를 내놓아. 여기 있으면 되는데.
나 이거 2승했다 이러면. 다행이다. 아, 5초가 너무 길다. 이제 따서 다행이다. 이거 투자를 많이 해서 무조건 땄어야 됐어. 진짜로. 아, 레드 마렵다. 집 갔다가 한타 해야겠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나이스. 어? 할 수 있나? 이거 풀. 4초. 아니, 4초는 좀 버티기 힘들긴 해. 이러면 3룡 줘야 될 것 같은데. 빌지워터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이고. 오! 어? 어, 트렌 안 들어오네? 공프린 듯? 근데 이미 뺏겼을 것 같은데. 뺏겼다. 어, 갈만은 한데. 어, 이러면 리시, 나이스. 죽겠는데? 아닌가? 전령 깨야 된다. 전령 깨야 된다. 아니, 저게 서포트 딜? 개쎄네. 바닷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 근데 진짜 다행이다. 이거 3종 먹어가지고. 어? 잘못 썼다. 킬! 까비. 이거 아들일텐데 약간 이쪽으로 가서 앞방만 조금 주고. 아, 진짜. 와, 아니, 비에고, 아, 집 안 갔네. 아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니도님, 하이염. 네, 잘 붙어줬는데. 아, 저 비에고도 진짜 사기챔이긴 해. 한타 이겨야 될 것 같은데, 한타. 탈진이 있어서 막을 수 있고. 죽음의 파도를 타고 내가 돌아왔다. 이거 바텀만 이거 한번 밀고 싸움 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쉽게 죽여주진 않겠다. 이런 거 그냥 걸면 돼. 세종 같은 거 잡기 편해가지고. 제라스. 어린 애들이나 쓰는 말이지. 이거 내가 닦아야 되는데. 아, 나 킹 너무 찍네.
얘들. 내 손에 넣을 수 없는 건 모조리 불사야. 조이가 원래 가야 되는데 제가 트림 막아드려. 타올라라. 세쥬야 그냥 걸면 돼. 제발 그냥 걸면 돼. 말은 필요 없다. 몸으로 보여준다. 일로 오지 일로. 아 안 맞았네. 궁? 궁? 아 까비. 까비요. 아 씨. 예. 뭐야 왜 공 있어? 딱공! 나이스. 와 서렌. 아 근데 진짜 트린 진짜 재미없다. 누구 탈주했나 본데요? 3표면은 이즈가 나갔나? 이즈 약간 억가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이 노래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있지? 플레이리스트에. 와 승리. 이거 징크스가 잘해줬다. 저희도 좀 아까 많이 버텨주고 21점. 바보냐? 불편한 거. 개아래 딜량 높네요. 트림 배너하고 자발 할게요. 자발 자발 진짜 세요 진짜로. 자 거의 원콤도 돼가지고. 좀 급이 많이 다를텐데 막 데뷔지 막 한 300까지도 차이나지 않나? 그러니까 뜨기만 하면 센데 그 뜨는 과정에 좀 힘들어가지고. 뜨기만 하면 진짜 한탑 회왕이죠. 230? 아 차이 많이 나네. 어너니머스 러시아 공격하다. 저거 좀 멋지던데. 약간 해커 같은 게 좀 되게 멋지던데 개인적으로. 아 그거 뭐였지? 여행 유튜브.